지난 목요일 현빈 씨의 열애 소식이 전해졌습니다. 저한테는 이 사람이 김태희구 전도연입니다. 현빈 씨의 마음을 사로잡은 분은 바로 8살 연하의 롱다리 미녀배우 봉소라 씨였는데요. 열애 소식이 전해지자 두 사람의 소속사는 곧바로 사실을 인정했죠. 선후배 사이로 시작한 두 사람, 이제 보름 정도 된 따끈한 커플이라고 하네요. 열애 인정 바로 다음 날 공식 석상에서 배우 현빈 씨를 만날 수 있었는데요. 마음을 가지고 있고 호감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막 또 시작을 해서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고요. 저 또한 천천히 조심히 그렇게 서로 잘 알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. 한편 같은 현장에 있던 김주혁 씨 또한 핑크빛 열애 소식이 주인공이었죠. 진짜네요. 홍상수 감독의 영화에 출연하며 실제 연인으로 발전한 김주혁 이유영 커플. 이유영 씨는 천재 춤으로가 주목하는 연기파 신의 배우인데요. 평소 소탈한 모습으로 자유롭게 데이트를 즐겼다는 두 사람. 교제를 시작한 지 두 달째라고 하죠. 지금 이틀밖에 안 돼가지고 큰일 있겠습니까? 잘 만나고 있습니다. 이 두 사람은 띠동갑을 훌쩍 뛰어넘는 17살 차이로 더욱 화제를 모았는데요. 앞서 연애 사실을 인정한 신하균, 김보은, 마동석, 예정아 커플까지 연예계의 17날 차이가 대세군요. 따뜻한 연말을 보내게 된 스타들 모두 축하드려요.